오늘은 가어민 네이비아닉스 차트가 사전 로드된 새로운 에코메프 USD 2차트 플로터의 오토 가이던스 플러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SD 또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필요합니다. 차트 플로터의 최대 카드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액티브 캡턴 메모리 카드로 사용할 적절한 카드 크기를 결정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풀사이즈 어댑터가 포함된 마이크로 SD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캡턴 앱이 설치된 호환대는 애플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에서 이 프로세스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도 단계가 비슷합니다. 먼저,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애플 앱스토어에서 액티브 캡턴 앱을 찾아서 다운로드하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앱을 엽니다.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 계속을 선택하세요. 자격증명을 사용하여 가어민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아직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을 생성하십시오. 여기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액티브 캡턴 앱에서 블루투스를 사용할 것인지 묻습니다. 확인을 선택하세요. 허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액티브 캡턴 앱을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건너뛰기를 선택하세요. 액티브 캡턴 앱에서 알림 허용을 요청합니다. 액티브 캡턴 앱은 귀하의 위치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지 묻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합니다. 를 선택하세요. 이제 액티브 캡턴 카드를 만듭니다. 이 프로세스는 호환되는 모든 가어민 해양 장치에서 동일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제 에코맵 USD2에 액티브 캡턴을 설정해야 합니다. 에코맵의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코맵 USD2에서 홈을 선택하세요. 설정을 선택한 다음, 통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 와이파이를 켭니다. 처음으로 와이파이 연결을 구성하려면 확인을 누르세요. 와이파이 호스트 또는 클라이언트를 선택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에코맵을 호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코맵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고유한 이름을 만듭니다. 홈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기타 로컬 네트워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정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하여 최소 8자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추가 보안을 위해 12자 이상을 사용하세요. 완료를 선택하세요. 이제 와이파이가 켜졌습니다. 모바일 장치와 액티브 캡턴 앱을 사용하여 에코맵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애플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와이파이를 선택합니다. 방금 생성한 에코맵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찾아서 선택하세요. 에코맵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용으로 생성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가입을 선택하세요. 호환되는 애플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에서 액티브 캡턴 앱으로 다시 이동하세요. 액티브 캡턴과 에코맵은 이제 귀하는 선박의 소유자입니까? 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예를 선택하세요. 완료를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액티브 캡턴 앱에 연결했으므로 사전 로드된 차트 활성화를 완료하려면 집 또는 로컬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해도를 선택하세요. 새로 추가된 가어민 네이비아닉스 플러스 구독에서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메뉴를 선택하세요. 다운로드된 해도를 선택하세요. 파란색 직사각형은 다운로드되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두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하거나 파란색 사각형의 모서리를 이용해 영역을 조정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운로드를 선택하십시오. 계속해서 다른 영역을 선택하거나 다운로드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영역을 확대하세요. 차트 선택에 따라 등고선과 지점 깊이가 표시됩니다. 이제 차트를 에코맵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에코맵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하세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트 전송이 시작됩니다. 에코맵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을 끊기 전에 차트가 완전히 전송되었고 에코맵으로 검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다운로드한 영역 내에서 자동 안내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물에서만 시작할 수 있으며
육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가어민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